어제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해 오늘 43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안산, 이슬람 성관 등 수도권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영생교 승리재단에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승리재단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50대 남자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신도는 지난 3일 기침과 근육통 등 증세가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다 확산을 키웠습니다. 일하던 보습학원에도 정상 출근해 신도와 학원생, 그 가족까지 100명 가까이 감염시켰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내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고 관련돼서 전국으로 또 영생교의 시설들이 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44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안양 조경업체와 안산 이슬람 성원발 감염도 각각 9명이 추가돼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전날보다 26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80명에 이르렀습니다. 4차 대유행이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재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